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일간 무토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사주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일간 무토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 기토.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도 토고 기토도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죠. 자, 같은 토인데 이 무토는 보편적으로 산으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기토는 밭으로 좀 이렇게 비유해봐라. 간명한데 참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는 기토는 일단 세 가지를 좀 참고해보자 이걸 이야기죠. 오행상 토니까 이 안에 이 밭에는 반드시 목적물이 있어야겠죠. 목적물이 이게 뭔가를 심겠죠. 이걸 목에 해당이 되겠죠. 산에도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겠죠. 나무가 없으면 산으로서의 존재의 값어치가 없겠죠. 존재 그 영 산으로서의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는 목적물이 심으면 반드시 거기는 햇빛이 있어야겠죠. 빛이 있어야겠죠. 빛이. 산에도 나무가 있고 빛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밭에는 목적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오행상 수분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왜 좋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밭에 수분이 잘 적당하게 있고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뭘 심으면 괜찮겠죠. 이 햇빛은 기후를 이야기해 주겠죠. 기후. 기후에 맞게 여기에 목적물을 심을 때 성장이 잘 되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타이밍을 잘 보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산에도 나무가 있고 햇빛이 있고 큰 나무들이 있고 계곡이 있다면 물이 흘러간다면 명산이라 그럽니다. 명산. 이런 데는 뭐가 오냐? 사람들이 오겠죠. 무거운 오겠죠.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해주면 인복과 사람들이 오잖아요. 뭔가 사업할 때 손님에 관계된 거, 돈에 관련된 부분을 당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특정인들만 갈 수가 있겠죠. 밭에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여기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과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에서 여덟 글자와 대운에서 일단 사주 팔자에서 이 세 가지를 투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무토나 기토에게 있어서 오행상 수, 목, 화 이 안에 사주원에 집어넣고 사주원국에서 어떤가를 이렇게 보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토를 가지고 있는데 기토를 가지고 있다. 오행상 목의 유무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의 유무를 보자. 수의 유무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줘요. 이 안을 사주 안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얘네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은 뭐냐? 관이겠죠. 관. 정관과 편관을 이야기해 주죠. 관에 해당이 되겠죠. 관. 정관, 편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도 오행상 목이 뭐냐? 정관을 이야기했죠. 정관과 편관을 이야기했죠. 관의 기운을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는 화는 뭐냐? 인성에 해당이 되겠죠. 인성. 정인과 편인에 해당이 되겠죠. 화는 인성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는 뭐냐?
수는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정재,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 정재와 편재에 해당이 되겠죠. 수는 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사주팔자 이 세 가지를 딱 집어넣고 얘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얘가 살아있냐 죽었냐, 얘가 살아있냐 죽었냐, 펄펄 살아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게 사주를 감명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허하냐, 허한 상태에 있냐, 이렇게 갑신 이렇게 있느냐, 이건 아주 허한 거잖아요. 이렇게 갑신 이렇게 있을 때는 갑신 위, 절주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유자까지, 진유까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아주 힘들겠죠. 뭐가 힘드냐? 관이 힘들겠죠. 관.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이다 했을 때 공부를 합니까? 하면 벌써 답이 그냥 나오죠. 공부를 하겠는가 안 해요. 금방 나오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인성을 찾아갖고, 인성이 공부고 학문이니까, 얼른, 아, 얘가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 못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한 20년 더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학습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뇌죠, 뇌. 뇌가 딸렸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십중팔구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다른 쪽 방향으로 빨리 틀어줘야겠죠. 어느 쪽이냐, 돈 쪽으로 틀어줘야겠죠. 재물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 장사, 수완 쪽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것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놓고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성이니까, 인성은 학업이잖아요. 공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성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 이미 여기서 벌써 답을 준 것이죠. 이런 때 이것은 공부 학습의 기운 자체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때는 이런 경우는 인성이 크게 이 안에서는 좌지우지를 못한다. 관으로 마주한다. 학습 능력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푸는데 종전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관이 있냐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놓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놈들이 같은 톤데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얘는 양이죠. 양간이고 얘는 음간입니다. 이 기토는 이 오행상 목에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기토는 갑목도 와라 하는 것이고 갑기합으로 해서 자기 걸로 만드니까 갑기토. 이런 때는, 이것들은 자기가 자기 거를 득관이라고 합니다. 관을 취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득관. 을목 자체도 이 기토에게 있어서 을목도 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얼마든지 자기가 을목도 성장을 시키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무토는 갑목과 을목 중에서 갑목을 좋아하지 을목을 시원치 않게 생각해요. 아주 좋지 않아요. 여성들 사주에서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데 사주가 만약에 딱 하나만 있어도, 무일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만 있어도 을목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을목은 남편이죠.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시원치 않고 자기 눈에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을 원한다는 거죠. 편관. 편관은 어떤 사람이냐, 편관은 스케일이 크고 뭔가 괜찮고 모든 추진과 파워풀한 사람을 좋아하지 소심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착하고 소심한 사람은 나에게는 별 볼이 없다. 기토는 뭐냐? 좋다 이 말이에요. 기토는 갑목이 와도 좋고 을목이 와도 좋다. 나는 무조건 수화를 시키겠다. 이 밭에는 큰 것도 심으면 좋아요. 작은 것도 심으면 좋아요. 무조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산인데, 큰 산인데, 만약에 사주가 신강에 되면 큰 산인데 여기다 조그만 그 풀포기, 조그만 채송화를 하나 심어봐라. 채송화 심으면 이 큰 산에다 채송화 심으면 마치 한라산에 조그만한 거 채송화 한번 다 심어보자는 거죠. 아름답기는 아름답겠지만 산으로서의 큰 영향 발휘하기는 약하다. 이 큰 산이 채송화를 키우려고 하니 우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빨리 뒤집어 엎어버리라. 채송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고해봐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무토는, 아니 키토는, 키토는 화 중에서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일단 병화, 정화를 다 좋아해요, 이 키토는. 키토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0간 중에서 10개의 가물병정 10개의 10간 중에서 이 키토가, 키토는 유일하게 무토, 키토만 크기, 충이 없어요. 무토와 키토는 충이 없습니다. 극은 있을 뿐이죠, 극. 극은 있으나 무토 충, 기토 충 없습니다. 극을 받고 있어도 무토는 극을 받는데, 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기토는 극을 갖고 들어와도 자기가 다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갑기, 합, 소화를 시켜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이 10간 중에서 유일하게 자살을 안 하는 것이 기토다는 거예요. 기토가 자살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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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 해요. 왜? 극이 들어와도 반개요. 극이 들어와도 그래 와라. 근데 무토는 뭐냐? 극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을목 자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반기질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병화, 정화를 좋아해요. 병화가 와도 좋아하고 정화가 와도 좋아하고 기토에게 정화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무토는 병화 정화 중에서 얘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병화는 엄청 좋아합니다. 무토는 병화를 좋아해요. 근데 기토가 정화가 들으면 무토는 산이죠. 얘한테는 희생을 해요. 허벌나게 희생을 하고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토 일간과 기토 일간이 만났다. 남자가 무토다, 여자가 기토다. 여자가 무토인데 여자가 남자가 기토다. 아니 정화 일간을 갖고 있다.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토가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무조건 얘한테 희생을 합니다. 정화에게 희생을 해요. 근데 얘는 얘한테 못 밀어줘요. 가늘게 밀어줘. 얘는 소고기를 사면은 여기는 뭐냐? 라면. 얘가 자동차 큰 걸 하나 쓰면 얘는 자전거 하나 사준다는 거죠. 남자가 큰 거, 큰 거 아니라, 조그만 거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약에 사줬다. 그럼 얘는 정화는 뭐냐? 설명하기가 어렵네. 큰 거 못 주죠. 그렇다고 더 작은 거? 어쨌든 정화는 여기에 큰 걸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무토와 키토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개념이 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무토 키토와 이런 부분 같은 턴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수 인수에 대해서 오행상 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수를 좋아하는데 임수 개수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기토에도 쥐약은 하나가 있더라. 뭐가 쥐약이냐? 얘는 갑을 병정을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임과 개 중에서 개수는 좋아하는데 얘는 임과 개가 있는데 개수는 좋아하는데 임수를 싫어하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예, 유일하게 다 좋아해요. 얘는 다보듬을 받아들이는데 임수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토타김이 나오잖아요. 기토타김, 기토탁, 흐레탁임. 기토타김이 들어온다는 건 얘죠. 기토가 임수를 만하면 탁해진다. 뭐가? 물이 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탁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뻘이 되는 거죠. 뻘, 뻘. 얘는 기본적으로 습한데 습한 상태에다 물을 집어, 임수를 집어넣으면 뻘이 되고 흙탕물이 되니까 자기 본분의 역할을 못하니 임수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수는 좋아해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되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얘는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기토는 임수를 싫어하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봐라. 만약에 이 기토에게 있는데 임자 대운이 혹시라도 들어왔다면 임자 대운이 들어왔다면
홍수다 이걸 이야기했죠. 홍수돼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 자가 겨울이니까 대원에서 들어왔다면 겨울이니까 이때는 뭐냐? 예, 우리가 얼어있는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토는 인과 개에서 임수를 좋아해요. 무토는 임수 큰 우리가 어디 산을 아니 어디 바닷가 남해를 가게 되면 섬들이 있어요. 섬이 있고 산이 있는데 쫙 바다가 있죠. 이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산들 아니 섬이 있는데 섬 주변에 다 물이 있어요. 그냥 모습이 장관입니다. 임수를 좋아해요. 이 무토는 임수를 좋아하지 개수 내리는 걸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좀 반기지만은 임수를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무토는 또 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속가서 가을병정은 속가서 좋아하는데 임과 개를 근본적으로 이 두 개를 다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좋아해요 이 두 개를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주를 얘를 세 가지를 집어넣고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냐 죽었냐 살아있냐 죽었냐 이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죽었냐 재성이 죽었냐 인성이 죽었냐 관성이 죽었냐 아니면 얘들이 더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좋은 역할을 아 거기서 이제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창업해도 좋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할까요? 얘가 지금 대입시 될까요? 이번에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업종은 어떻습니까?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취직이 될까요? 어느 시기에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안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명약의 장점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물 때려잡는 것. 가물을 때려잡은 명약을 한다고 하면서 가물을 때려잡으니까 무속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주 명약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중연불레 비맞은 중 땡중 연불레듯이 혼자 흥얼흥얼흥얼흥얼한다 이렇게 했죠. 무슨 소리 답답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근데 무속인 가면 막 내질른다는 거예요. 욕도 하고 내질르는 거 차라리 거기 시원하다는 거죠.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설명이 우물쭈물쭈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사주를 집어넣고 어떤 상태인가이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하고자 할 때 이때 인성은 문서잖아요. 창업하고자 할 때 얘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취직과 관계된 거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세 개를 알게 된다면 이해를 하게 된다면 무토 기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이 천간의 특성을 다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사주를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부족할 때는 물어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물어보고 나서 빨리 이 안으로 집어넣어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벌써 답을 찾아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명약이 참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30년 됐지만 25년 지나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25년 지나니까 착살나고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보이더만 그래도 끈질기게 해보니까 인재사초금 보여요. 한 5년 전부터. 왜?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제편제 십성 제가 십성을 가지고 14년간을 강의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강의하면서 미안해, 지금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성 갖고만 매일 강의를 하고 장난을 쳤으니. 그렇지 않으나 이런 부분을 하면 이게 여기서 약간 그 십성은 이때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십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거, 그 흐름, 일간의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거기서 양념을 탁 치는 거. 아, 얘가 재성이구나, 재성 중에 얘가 편재구나, 정재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양념 쳐서 정확히 짚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